를 하는 멘트인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이론과 실무를 맡고 있는 오용한 강사입니다. 보니까 많이 오셨네요. 네, 이렇게 또 같이 보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자동차 보험 대인에 관한 그 실무와 이론과 실무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은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을 제가 이뭐 순서도 없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자동차 보험 대인 그 이론과 실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시험 과목이죠, 그죠? 2차 시험 과목이고, 또제 말고 또한 분의 강사가 있어가지고 한번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실태가 어떠한데, 앞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동차 합격을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게 우선 출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입니다. 올해 출제 문제를 한번 분석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하려면 한이었고, 또 기출 문제 부분을 보면은 거의 모든 논점에서 주관식 서술형 문제들은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요. 자. 그게 그 분필 하나 없을까요? 그리고 요걸 조금만 좀자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자동차 보험 대인에 관한 출제 문제의 경향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개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대인의 그 과거에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었죠. 그리고 시간은 100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전부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초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1997년도부터 문제가 내용이 좀 바뀌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약 40점에 해당하는 배점을 가지는 부분이 면부채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약 6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재작년까지 거의 이 상태대로 쭉 유지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와서는 배점은 거의 한 40점으로 했는데, 그죠? 이 부분의 사례 문제를 내되, 면부책 사례 문제하고, 직업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로 두 개를 형태로 나눠가지고 사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히 이 문제들이, 그죠? 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2013년까지입니다. 이게 2014년에 일이 됐고, 이 사례 문제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늘뛰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려울 때는 엄청 어렵고, 문제도 크고,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문제도 쉽고 좀 분량도 적은 그런 형태로 되어 나왔죠. 주관식 수술 문제도 그런 식으로 되어 나왔어요. 그러던 것이 작년에 통합손사가 처음 딱 출발하면서부터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는데요. 그때 맨부책 문제하고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40점짜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난이도는 중 내지 하 수준의 난이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가게는 난이도가 아주 복잡하고 쉬운 것부터 까다롭게 많이 들쭉날쭉했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이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수술의 문제가 60점에 해당이 놓는데 이 난이도도 중 내지 하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랬던 것이 올해는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그죠? 올해는 다 같이 100점인데 40점 문제 부분에 있어서 40점을 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요거하고 같아요. 맨부책 사례 문제하고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사례 문제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과거에는 주관식 서술 문제만 주관이 내던 것을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를 하나 이었어요. 요걸 20점짜리를 하고 있고 산정하는 사례 문제 이거 사례 문제입니다.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조사하는 문제를 이었습니다. 조사하는 문제라기보다 조사 사항을 서술하는 문제를 이었어요. 이 조사하는 문제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단한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를 또 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관식 서술행 문제를 이었습니다. 요 10점, 10점, 20점, 20점, 30점 해가 총 100점 되도록 딱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는 작년보다 상당히 중 내지 중상급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도록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 내지 아주 완전한 상급은 아니고 중상급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의 경향입니다. 자, 문제는 이 구체의 내용을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떠할 것인가? 그죠? 아, 내년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의 경향을 기본적으로 딱 알 수 있어요. 초기, 예? 초기는 단순히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냈습니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 대인 실무는 작년까지 38회가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장기보험은 얼마 안 됐지만은 38년간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5만 문제 다 나왔습니다. 엔간한 논점에 관한 문제는 다 나왔어요. 서술하는 문제 형태는. 그래도 아직 빠진 게 있고 응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하여튼 이렇게 놓던 것이 1단계 도약을 합니다. 맨부책 사례 문제 출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주관식 서술의 문제는 옛날하고 같습니다. 둘이 바뀌죠. 그리고 이 맨부책 사례 문제 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나중에 놓습니다만은 보험보상의 핵심은 맨부책, 즉 보험회사가 물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1차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물어준다면은 얼마를 어떻게 물어줄 거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과제입니다. 근데 초기에 요어서 이리 나오다가 맨부책 사례 문제 출제하는 것까지는 계속 쭉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보험에서의 핵심은 요 두 가지인데 요 분야에 치우쳐가 있은 셈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작년부터 맨부책 문제와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가 드디어 출제가 된 거예요. 이때 최초로 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자, 그렇게 하면서 2014년도 통합손사 첫 출발하는 해다 해가지고 문제가 맨부책하고 이거였고 주관식 서술의 문제도 이었는데요. 문제는 난이도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친 사람들요, 굉장히
쉽게 답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저는 작년에 이 공부를 가르칠 적에 직업보험금 산정한 문제가 예상이 되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들은 분은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그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리 됐습니다. 그리 됐던 게 올해 와서는 제가 예상할 적에 작년은 너무 쉬웠으니까 올해는 난이도가 상당히 멀어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그래야 했는데 과연 그대로 됐습니다. 난이도가 요리되고 특히 실무 사례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어름유죄 했는데 저희 학원에서 가르친 제 강의 수준으로서는 이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같거나 조금 난이도가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오던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합격하고 아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딴 학원 간 사람들은 대부분 떨어졌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여튼 뭐 그리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이제 가져야겠죠, 그죠?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면은 요 문제는 그대로 계속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작년에 산정 문제 이런 것들이 범위 계산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관식 서술행이 좀 적었죠, 그죠? 그래서 주관식 서술행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계산하는 문제나 지나치게 서술행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 산정하는 문제나 너무 실무적으로 들어간 문제가 많이 났죠. 주관식 서술행 문제가 많이 빠져버린 셈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적절하게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 부분은 보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죠. 그죠? 특히 여기서 이거 두 개는 이 두 개는 기초 이론을 확실하게 아는 것 플러스 상당한 수준의 응용력이 확보되어야 이 문제 풀이가 가능하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도 사실 늦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1차 시험 공부하고 5월 달부터 2차 과목 공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 2, 3, 4월 공부 1차 시험하는데 보내버리고 5, 6, 7, 8, 넉 달 동안에 네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공부를 한꺼번에 해나가야 되는 이야기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목들이 1차 시험만큼 쉬우냐 하면은 1차 시험보다도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1차 시험은 객관식이죠. 그런데 1차 시험은 전부 그냥 단순한 설명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기초이론은 확보는 기본이고 응용력까지 확보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5월 달부터 시험 공부하러 옵니다. 2차 시험 공부하러.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학습하는 것이 어렵고 굉장히 진도 따라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상당히 잘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어려운 점과 2차 시험, 특히 자동차범 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공부 좀 빨리 시작하라.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요, 1차 과목 시험 비중의 그 시간 투입을 50%, 2차 부분을 적어도 50%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4월에 가서는 이는 어쩔 수 없죠. 1차 과목에 100% 투자를, 시간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달 이후 8월 달까지는 2차 과목에 시간을 투입을 해야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한 번도 공부하지 않다가 그것도 가장 그 최고도로 응용된 문제 행태가 출제되는 2차 시험 문제 그거 공부하러 올 적에 5 내지 8 이거 해봐야 4개월입니다. 여러분 1차 시험 공부하는 데 무려 4개월 투자했다면 한번 보십시오. 과목도 세 과목에 난이도도 낮은 객관식 문제만 취급하는 1차 시험 과목을 4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 하고 2차 시험을 그 어려운 시험을 4개월 공부하는 거 하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따라올 수 있고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와서 요 단계에 와서 하시는 분 중에서는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공부하가 작년도 동차학기 하시면은 요때부터 보통 시작하거나 11월 달 작년 그러니까 한 해 전 11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합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을 굳이 안 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나 이를 통해 가지고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공부해가 할 수 있다면 내 과목을 특히 이래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천재 수준일 거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자, 요것이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나눠준 거 있죠, 그죠? 자료를 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문제가 예측돼가지고 이미 공부를 했고, 올해도 이리 문제가 예상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고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이 올해 덕을 많이 봤을 거예요. 다만 올해는 저도 강의 수준이나 시간을 잘 조정해가지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학습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전부 다 동차 합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